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미국 지수에 대해서 관련된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 3개를 들여다보기 전에 지금 현재의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악재 뉴스가 나왔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감염자 수, 자, 중국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갑자기 14,800명 넘게 늘어났고요. 감염자 수가. 그리고 또한 242명의 추가적인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는 총 6만 명이 넘는 감염자 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통계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들이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상해 종합지수 폭락을 했죠. 12%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되돌렸죠. 절반 이상을 되돌렸습니다. 네, 다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경제성장률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죠. 자, 심천성분지수는 훨씬 나은 모습입니다. 큰 폭의 폭락, 12% 가까이 폭락. 그렇지만 거의 다 되돌렸죠. 네,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부분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흐트지는 않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트랙 전략에서 원트랙 전략으로 바꿨죠. 심천지수만 추종하는, 심천지수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려왔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유동성 부여가 워낙 강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려스럽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한 부분에 걱정은 합니다만, 유동성 부여의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가 크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생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생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이 필요한 원료, 즉 유가 관련된 부분 수입이 빠르게 지금 현재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차트에도 나와 있듯이 유가가 폭락을 했고, 그죠? 회복을 하고는 있으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지 큰 폭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숫자로 놓고 보면 여기 정도 반영을 해야지만 코로나 사태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만큼 유가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유동성에 대해서 아까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죠. 예. 큰 폭의 하락을 했었고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약간의 반등. 하지만 또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1.6%를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파웰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면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다 쓰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모르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지금 보시면 저점을 아예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유동성을 크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정말 상당히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세를 낮추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부채를 늘릴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유동성 부여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유동성 부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동성 부여 자, 이 부분들이 다 맞물려질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번 사태가 사스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중국이 반응하는 속도나 강도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부분을 풀고 여기에 재정정책까지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 생각, 정부 정책 부양 이 부분을 확실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3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의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도 있을 수 있는 미국 증시,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은 그 지수가 바로 미국 지수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 3개를 추종하는 ETF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 3개 ETF.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우존스와 S&P 500과 나스닥. 자, 이 3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짚어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ETF 임건희 주임님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릴 ETF는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대표 ETF인 스파이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ETF 티커는 DIA.US입니다. DIA ETF의 발행사는 글로벌 대표 ETF 운용사인 State Street이며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30개 기업들로 구성된 다우존스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 대형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싶다면 DIA ETF가 좋은 투자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DIA ETF는 기초지수 라지캡 US 스탁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동안 기초지수와의 상관 개수는 97.6%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DIA ETF의 운용 보수는 0.17%로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고 총 운용 자산은 232.2억 달러로 높은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IA ETF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개의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종목의 다양성 부문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미 대형주로 구성된 만큼 투자 매력도는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의 최근 1년 및 YTD 수익률은 각각 15.8% 그리고 3.3%로 S&P와 나스닥 지수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DIA ETF의 상위 구성 종목인 보잉이 작년 말부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 개별 종목들 미국 대표 IT, 팽, 마이크로소프트, IBM, 머크 등의 대형 성장주의 투자 매력도는 현재 저금리 시대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 부여가 되는 시기에 더욱 부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DIA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소매업, 항공, 우주, 방위, IT, 은행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우존스의 섹터별 구성 비중과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DIA ETF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 중 보잉이 약 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애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홈디포, 골드만삭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성장주로 분산 투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DR ETF의 매출액은 올해와 내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순이익은 소폭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잔존가치 모델상 다우존스의 상승 여력은 25.9%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시점에 대형주, 특히 미국 대형주의 투자 매력도는 더욱 부각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ETF입니다. 가장 큰 수의 종목을 들여다보죠. S&P 5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ETF는 S&P 500에 집중 투자하는 스파이더 S&P 500 ETF, 티커는 SPY.US 스파이 ETF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 ETF로 발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DIA ETF와 같은 State Street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용 보수 또한 0.09%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해당 ETF의 총 운용 자산은 3,242억 달러로 상당히 큰 운용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파이 ETF의 편입 종목은 S&P 500 내 기업들을 모두 포함한 506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 혁신과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글로벌 경기를 이끌고 있는 미국 대형 중형주에 투자할 수 있는 스파이 ETF를 좋은 투자처라고 판단하고 있고 매력도가 상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파이 ETF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IT 위주로 섹터 구성 비중이 높게 나오고 있고 이후에 금융업, 은행과 다각화 금융을 포함한 금융업이 15%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오 14%, 소비재 13% 순으로 섹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SPY ETF의 상위 구성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4대 IT 기업,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후에 중형주에도 다양하게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SPY ETF의 연간 실적 전망을 보시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잔존가치 모델상 S&P 500 지수의 상승 여력은 현 지수 대비 13.8%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저금리 시장과 유동성 부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 대형 중형주의 투자 매력도는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S&P 500 지수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스파이 ETF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나스닥을 추종한 ETF입니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ETF죠.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 ETF, 티커는 QQQ.US입니다. QQQ ETF는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비금융기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미국 IT 빅4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을 대표 기술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고 운용 보수는 0.2%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총 운용 자산 또한 969.9억 달러로 상당히 높은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QQ ETF와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는 최근 1년 기준 98.3%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미국 중에서도 나스닥, 그 중에서도 나스닥 100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스닥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5G, 클라우드, AI, 그리고 4차 산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대표 기술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섹터별 비중을 보시면 대부분 IT 관련 섹터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생명공학, 즉 헬스케어 섹터 부분이 5%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시면 미국 대표 IT 기업, 빅4 기업을 상당히 높게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 대부분의 종목이 2% 미만으로 상당히 골고루 분산 투자되어 있는 ETF입니다.
QQQ ETF의 연간 실적 전망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현 지수 대비 36.3%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글로벌 증시에 중국과 미국을 필두로 유동성 공급 기대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대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나스닥 100에 집중 투자하는 QQQ ETF를 좋은 투자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중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번 패권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의견이 크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대표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 매력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